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 건강 톡톡입니다. 당뇨병은 평생을 조절하며 관리해야 되는 질병인데요. 따라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희의료원 오승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혈당 관리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혈당 조절 관리법이 따로 있을까요? 뭐 혈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잡수신 음식물과 그다음에 소비하는 그거에 대한 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 섭취를 줄여도 혈당을 낮출 수도 있고 또 당분 섭취를 했다고 해도 많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 또 낮출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혈당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식후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도 동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뭐 당뇨병의 환자가 사실 당뇨병의 정도는 환자에 따라 굉장히 다 차이가 큽니다. 아주 가벼운 분부터 굉장히 심하신 분까지 있는데요. 물론 그런 모든 분들을 다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혈당이 관리가 잘 되고 당뇨병이 가벼우신 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당분의 섭취를 좀 늘린다고 해도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조금만 당분 섭취를 많이 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당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면은 당분은 단순당이라고 하는 것들의 섭취를 가능한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단순당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설탕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나 그 다음에 과일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과일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일은 천연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가을철이지 않습니까? 네. 대봉시, 큰 감이 이제 나와요. 대봉시는 설탕이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많이 들어있나요? 네,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봉시는 각 설탕으로 치면 28개 정도의 당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네. 저는 오늘 감 두세 개밖에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높죠? 라고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신 감을 설탕으로 환산해드리면 56개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쉽게 이해하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심한 경우에는 네. 약을 복용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당뇨병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네.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당뇨병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식사,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운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분도 있고 또 당뇨병이 심하지 않으면 식사와 운동만 갖고도 조절이 충분히 잘 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치료 방법이 세 가지를 다 동원하면 쉽게 조절할 걸 약을 하나 빼고 식사와 운동만 갖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고생할 건 없이 약을 좀 먹으면서 편안하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선 약을 오래 먹으면 내 몸이 잘못된다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든 약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고혈압 약 평생 먹는다고 잘못되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당뇨병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즘에 만들어진 약들은 예전 약과는 굉장히 달라서 장기간 복용할 때에도 몸에 큰 무리가 오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고 네. 약을 먹으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준 교수와 함께 당뇨병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희의료원 닥터건강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